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5월에 실시한 업데이트를 통해 훈련장 내 1대1 아레나를 추가하는가 하면 무기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배틀그라운드를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능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게이밍 PC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다나와가 준비한 6월의 배틀그라운드용 표준 PC가 바로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CPU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사양의 프로세서를 언급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제품이죠. 바로 인텔 코어 i7 12세대 12700KF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12개의 코어를 탑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단일 및 스레드가 적은 워크로드의 성능을 위해 제작된 8개의 P코어와 하이스레딩 워크로드 확장에 최적화된 4개의 E코어로 구성돼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25MB 용량의 인텔 스마트 캐시가 탑재된 고사양 게임을 비롯한 무거운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인보드로는 에즈락 Z690 PG 립타이드 에즈윈을 탑재했습니다. 동기식 전압 관리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닥터 모스를 기반으로 하는 13페이지의 전원부가 고사양의 프로세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시켜줄 뿐만 아니라 오버클럭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4GBps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M.2 SSD 슬롯 2개를 비롯해 32GBps의 울트라 M.2 슬롯 1개 등 다수의 M.2 슬롯을 제공해 최신 SSD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로는 게일 DDR4 3600 CL18 오리온 RGB 그레이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3600MHz의 높은 클럭과 CL18의 램 타이밍 1.35V로 작동해 고사양 게이밍 PC를 구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이 인가되면 상단에 자리 잡은 LED 바를 통해 RGB LED가 점등돼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ED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튜닝 프로그램을 통해 점등 모드와 색상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어 튜닝 PC를 꾸미기에 적합합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고해상도에서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픽카드의 역할이 중요하죠. EMTEC GeForce RTX 3070 블랙 에디션 OC-D6 8GB LHR을 사용했습니다. 5888개의 CUDA 코어를 탑재했고요. 레퍼런스 클럭에 비해 높은 1770MHz의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8GB 용량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돼 고해상도에서도 무거운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라인 가공 처리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프레임이 외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 SSD로는 인텔 솔리다임 670P M.2 NVMe 512GB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144단의 QLC 3D NAND를 적용해 기존 QLC SSD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속도와 내구성을 보완했고요. 인텔의 저전력 설계를 통해 PC의 부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다음 PC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케이스로는 에프코 G40 시그니처 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쿨링이 적용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PWM2 DC 기술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와 유틸리티를 조절해 팬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발열과 소음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실제 제조사에 따르면 일반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약 20%가량 더 높은 쿨링 효율과 20% 더 낮은 소음을 자랑합니다. 다음 파워 서플라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700W 80+ 230V EU가 탑재됐습니다. 마이크로닉스의 최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E 플랫폼이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2세대 GPU VR 기술로 칼 전압을 구현해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대만산 105도 캐패시터를 탑재했고요.
서지 4K와 ESD 15K 보호회로 기술 등 각종 보호회로도 넣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링팬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워형 공랭 쿨러인 PC 쿨러 팔라딘 400이라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촘촘하게 배치된 56개의 적층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CPU의 열을 빠르게 식혀줍니다. 130mm의 쿨링팬도 특징인데요. 최대 팬 속도가 1600rpm, 최대 풍량이 81CFM으로 매우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18dB로 무척 조용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나와 6월의 배틀그라운드용 표준 PC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위한 최적의 PC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월에 표준 PC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